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한번 볼까요? 화물자동차 똑같아요. 경형은 다 똑같죠? 대신에 뭐가 틀리다? 소형은 화물자동차는 아까 뭐라 했어요? 짐 실는 차라 했잖아요. 짐 실는 차. 얘는 톤으로 따져, 톤으로. 단길리 하면 얘는 포터예요, 포터. 포터. 봉고스리나. 그러면 길이 똑같아요. 얘는 길이하고 뭐 상관없어. 1톤으로서 중량을 따집니다. 중량. 총 중량이라는 놈을 따져요. 총 중량. 근데, 자, 요 위에서 우리가 지금 몰랐던 거 배기량 하나 알았어요. 그쵸? 나중에 배울 거지만. 그 다음에 길이, 넓이, 높이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알았어. 근데 또 모르는 게또 하나가 또 나와서. 최대 적재량. 그 다음에 총중량이라는 놈이 나왔어요. 총중량. 얘도 뭐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거지만 미리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보는 거예요. 총중량. 자, 한번 보세요. 교재를요.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를 한번 쭉 한번 넘겨 봐 보세요. 쭉 넘기셔가지고 페이지 20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? 페이지 20페이지. 자, 오셨나요? 자,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차량 중량의 정리 및 안전기준이라는 내용이 나와요. 거기에 보시면, 4번에 최대 적재량, 요렇게 되어 있죠? 최대 적재량. 짐차니까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, 그 얘기하는 거예요. 혹시 예전에 뉴코란더라는 차 아세요? 또는 요즘에 뭐 트럭, 1톤 트럭 뒤에 보면은 적재함 뒤에 보시면 여기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. 최대 적재량 1000kg 이렇게 포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. 1톤. 그래서 얘는 1톤 포터를 소형 화물이라고 부르잖아요. 소형 화물 최대 적재량 이렇게 돼. 그리고 예전에 코란도 뒤에 보면요, 코란도 벤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. 앞쪽에는 사람 두 사람 타고 뒤에는 진칸으로 되어 있는 거. 뒤에 보시면 최대 적재량 500kg.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500kg이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총중량이라는 놈이 있어요. 총중량. 자, 총중량은 뭐냐면은요, 총중량. 자동차가 사람을 타지 않고 또는 물건을 실으지 않은 상황에서, 그러면 자동차에 원래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빈차, 쉽게 말하면 빈차. 빈차에서 엔진 같은 경우는 안쪽에 우리 부동액 넣는 거 있죠? 그게 냉각수라고 하거든요.